그렇고 나래 씨도 그렇고 금사빠예요. 누군가의 호의가 아~ 사랑으로 느껴지거든요. 아~ 항상. 양배추.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나래야 이거 좀 더 먹어. 그럼 주다가 뭐. 오빠 나한테 마음 있나 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맞아요. 맞아요. 그때 우리 노래방에서 맞죠? 오빠 살짝 흔들릴 뻔했어. 아니 이제는 저랑 이제 남창희 씨랑 나래 씨, 나래 씨랑 장도현 씨를 넷이서 많이 예. 네, 친하게 지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좀 거하게 좀 꽃새우로 사주겠다. 그때 별명이 꽃새호였어요. 네, 제가 맨날 아끼는 후배들이 있으면은 야, 그래도 그, 정말 그때는 장도현 씨한테 마음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있었지. 아, 있었지. 오빠 내가 얘기해. 얘기해. 남자 솔직히 남자 얘기할 수 있다. 나 방송에서 한번 얘기하는데 여기 세요. 아, 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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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케이, 최종. 아, 그다. 아니, 좋다. 제가 네. 일단은 이제 노래방에서 이미 뭐 남창희 씨 뭐 이런 얘기는 뭐 나중에 뭐 했었으니까. 네, 네. 자고 일어났어요. 근데요? 자고 이제 노래방에서 자고 일어났어요. 노래방에서 잠이 들어가지고 술이 차고 자고 일어났는데 누가 이제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미로운 거야. 남창희 씨가 노래를 잘 불러요. 나는 창희 오빠인가 보다 했는데 이제 이렇게 의자가 높잖아요. 자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데 노래가 계속 들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지 싶어서 이렇게 딱 눈을 떠서 이렇게 봤더니 누가 무릎 한쪽을 꿇고 이렇게 해서 노래를 부르는 거야. 이거 대충 아니에요? 야, 너 또 지렸다고 그냥 모르는 거 없어. 야, 근데 실크 스카프 장도현 씨한테 줬잖아요. 취한 걸로 치부하지 마. 아,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아니, 도현이가 하라고 시켰어요, 그때. 도현이가. 도현이가 왜 그래? 내가 있어. 야, 나중에 내가 누군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예행 연습을 한번 하고 싶다. 이 사람은 예행 연습을. 니가 왜 예행 연습을? 왜 장도현한테 그거를. 그리고 사람이 술을 마시면 취했으면 가면 되잖아요. 네. 안 가고 자고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피곤하면은 가면 되잖아요. 지금. 둘이, 둘이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둘이 안 간다고, 안 간다고 하면서. 그냥 둘이 있고 싶어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친했어요. 진짜 친했어요. 아니, 근데 이 얘기를 이국주 씨도 했거든요. 어? 아, 그래요? 장도현 씨에게 사랑의 세레나데를 불렀다는 얘기를 이국주 씨가 했어요. 그 뒷 얘기가 있는데, 어, 그래서 스카프를 줬잖아요. 근데 장도현 씨가 그걸 안 받았어요. 안 받으니까 아, 이게 자기가 민망한 야, 거야. 그 스카프 몇 명한테 쓴 그때부터 이제 개그맨들이 하는 막 이런 거 탈춤을 추는 거예요. 개그맨들이 하는 막 이런 거 탈춤을 추는 거예요. 갑자기. 갑자기. 그러니까 그러더니 그때부터 도현이 목에다가 스카프를 감아주는 거야. 다음부터 두 개를 들고 다녀. 그러면은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남창희하고 박나래는 뭐 없었어요? 아 그때 이제 창희 씨도 되게 착해요. 그래서 남창희 씨가 박나래 씨를 장도현 얘기 이렇게 마무리된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죠. 아 끝났어요. 있는 것만 얘기했잖아. 안 받아준 걸로 뭐 끝난 거예요. 순수한 젊은 그러니까 친구들의 고백했다 되는 거잖아요. 탈춤을 쳤다. 그래. 이렇게 된 거야. 이거는 그렇게 마무리할게요. 그럼 우리나라 고유의 어떤 헤어지면 탈춤이죠. 봉사의 탈춤으로 쳤다. 어쨌든 고백했다. 장도현 씨가 거절을 했다. 아 오케이. 여기까지. 갔다. 다시 돌아왔다. 박나래 이제 그 박나래 씨. 근데 모르겠어. 저는 솔직히 그때 저도 같이 술을 마시다 보면 이게 좀 약간 드라마인데 이거. 약간 이제 흐트러지잖아요 사람이. 네. 근데 창희 씨가 이제 나래 씨한테 꽃새우도 계속 이렇게 챙겨주고 가지고 해주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나래 씨가 이렇게 창희 씨를 이렇게 보다가 점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창희가 그러면 거기서 이거를 안 받아주는 거잖아요. 네. 창희 씨도 또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도현 씨도 어머 저 두 사람도 잘 어울린다. 이야기 머리가 돼서 막 놀고 이 차에 이제 진짜 노래방에 갔어요. 노래방에 가서 넷이 노래 부르는데도 둘이서 춤추고 하길래 저도 이제 취해서 한 연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두 사람이. 그래서 장도현도 그렇고 너무 잘 어울린다. 근데 끝나고 이제 가는데 남창희 박나래 씨가 너무 많이 취해서 이렇게 해주니까 창희야 네가 오늘 나를 좀 이렇게 데리고 집에 데려다 줘라. 그렇지. 데려다 줘라. 헤어지는 맞아. 나래 씨도 약간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이렇게 저 끝에서 가로등 밑에서 백만 이렇게 메고 나래 씨가 나래 씨가 비 많이 왔거든요. 비 많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 오늘 이제 네 여자친구니까 빨리 오늘부터 일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나래는 빨리 와주세요 하고 있는데 남창희 씨가 제 목을 탁 치더라고요. 뭐라고 웃겨 그러는 거예요. 하는 건 게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너 나한테 실수하는 거야 그러는 거죠. 야 그게 아니라 지금 나래가 저렇게 힘들어하고 있으면 네가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장도현도 이 오빠 쓰레기 오빠네. 야 이 쓰레기야. 나 강단에 챙기라고 강단 챙기라고 강단에 가로등이 되는 거지. 남창희야 니네가 챙겨. 야 오래 있으면 쓰레기 잡는다. 니네가 챙기라고 남창희 씨 간 거예요. 그리고 거의 몇십 년 만에 둘이 의절을 했어요. 아 진짜?
니일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 나래랑 내가 그런 게 아니다. 아, 그 당시에는 둘이 너무 잘 어울려서 네.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 두 대 관계는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바쁘지 않았거든요. 아니 근데 저기 남창희 씨하고 박나래 씨 보내고 또 한 번 더 예, 또 1차적으로 고백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봉사가 좀 길거리에서 근데 너무 없으면 잠깐만. 근데 왜 자꾸 나래 씨하고 창희 씨를 자꾸 보내려고 그래요? 네, 네, 맞아요. 네. 길거리에서 또 다 춤췄지. 아니 아니요. 이 얘기에 있어서 가장 사실 핵심 포인트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왜냐면, 도현 씨하고 네. 둘이 있는 시간을 자꾸 마련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나래 씨랑 도현 씨가 정말 저는 진심으로 아끼는 후배들인데 박나래 씨는 리액션이 좀 달라요. 장도현 씨 너무 귀여운 거예요, 리액션이. 몰래 카메라를 해도 얘는 알아요. 근데 장도현 씨는 몰라요. 거기 당황하는 모습 막 귀엽지 않아요? 뭔들 귀여워 보이겠지. 아직도 좋아하는 뭔들 귀여워 보이겠지. 도현아, 자신은. 아, 장도현 씨는 뭐 조성 씨에 대해서 얘기 안 했어요? 나래 씨한테요? 예. 예, 예. 이런 말은. 예. 그 술을 먹어도 멀쩡했군요. 예, 완전 멀쩡하고 오빠에게 행사를 안 했어요. 아, 근데 이게 사람이 그렇잖아요.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의 단점보단 장점을 보려고 저 노력을 많이 하다 보거든요. 예. 아, 이 친구 참 괜찮은 친구구나 정도지. 뭐 이렇게 이상의 감정은 없어요. 고백은 왜 했냐고. 네? 고백은. 아, 고백을 할 수도 있죠. 예. 아, 고백을 할 수도 있죠. 예. 고백 선배죠. 고백 선배. 이해합니다. 근데 진짜 같이 일하다 보면 충분히 매력을 느낄 수 있어요.